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2년 11월 4일, 11월 첫째 주 경마, 금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증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제가 웬만하면 월요일 라이브 방송을 쉬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금주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태원 그 참사 때문에 월요일 날 하루 라이브 방송을 쉬고요. 어제 여러분들 모시고 금주 금요 경마 프레시 라이브를 진행을 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2022년 새해가 밝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11월 달입니다. 겨울로 접어들었는데 두 달 남았죠. 이제 2022년이 아무튼 남은 두 달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달려보겠고요. 금주는 본의 아니게 월요일 날 하루를 쉬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개인적으로 좀 더 많았어요. 경마라는 게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닌 게 바로 경마인데 공부 많이 해서 잘 맞춘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날밤 새고 공부하죠. 근데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선박자가 마저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는가. 월요일날 하루를 라이브 방송을 쉬면서 그만큼 시간이 조금 더 많았어요. 이번 주에는 그래서 좀 더 공부할 시간, 연구할 시간이 조금 더 많아가지고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접근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금주에는 좀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챙겼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평소보다는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준비를 조금 더 많이 했고 열심히 했다. 이런 의미로만 그냥 받아들여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번 금요일 경마는요, 조금 그 경주 편성이 좀 변했죠. 제주도가 8개고, 부산이 7개고 그랬는데, 부산도 8개였나요? 아무튼, 제주가 7개 경주로 줄고, 부산이 9개 경주로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경주가 평소에는 원래는 금요일 경마는 12시에 시작하고 이랬는데 1경주가 11시에 출발을 합니다. 11시 그거 참고들 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필 두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뭔 경주수 편성을 이렇게 많이 해놓는지 일본처럼 경주마 두수가 좀 많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이 말도 몇 말이 없는 나라에서 견종일 그냥 하루에 15개 17개 경주를 빡빡하게 다 끼워 맞추느라고 참 마사에다 매출 올리느라고 그런다고 생각하면 할 말 없지만은 아무튼 경주수가 저는 한 두세 개 경주 좀 줄고 이 경주별 중간에 그 타임을 한 30분 정도는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식사하실 분들도 식사하시고 담배도 하나 좀 피고 다음 경주 이렇게 좀 연구도 하고 상당히 촉박합니다.
아무튼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룰에 따라야죠 뭐. 자, 아무튼 오늘 준비를 좀 열심히 했고 좋은 결과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들어갈 승부처 제주 이경주 사경주 육경주 부산은 1, 3, 6, 7.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가 4경주와 6경주고요. 부산은 3경주와 6경주입니다. 제주 4경주, 6경주. 부산은 3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11월 4일 금요 경마, 11월 첫째 주 경마 출발을 하겠습니다. 현금으로 문자를 신청해 주시는 분들께 부탁 말씀이요. 경주 당일날 1경주 전에 우르르 몰려서 넣어주시지 마시고,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아니면 뭐 밤에도 상관없으니까, 오늘 이 방송 끝나고, 저녁 때 오후 늦게도 상관없습니다.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놓으시면, 안내 문자가 갈 겁니다. 운영자가 뭐 바로 확인하면 바로 확인 문자를 드릴 거고, 조금 이따가 확인하면은 조금 시간이 걸려서 확인 문자가 꼭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경주 시작 1시간 전까지 확인 전화가 안 오면, 확인 문자가 안 오면, 그때 가서 문자를 한번 주시고, 거의 99%는 그 전에 다 확인 문자가 가니까요. 입금했는데 왜 이렇게 확인 문자가 안 오냐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면 갑니다. 1경주 시작하기 전에, 10분 전에까지만 가면 되죠. 뭐, 1시간 전에까지만. 그죠?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입니다. 조철 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이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엄지척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들어갈 첫 번째 승부처 제주 이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이고요. 900m 핸디캡 레이팅 30점까지. 제가 이거 어제 프레시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자세히 드렸던 그런 경주입니다. 승군전 맞는 외곽의 두 마리 이 7번마 정점이란 마필하고 8번마 왕다운 얘네 두 마리가 대끼리가 팔리는데 둘다 승군마죠. 거기에 이 7번 정점이라는 말은 직전 경주의 정명일이가 코스 2점, 2번 게이트 2점에 최적전계로 왔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8번마 왕다운은 내가 경합을 하면서도 끈끈하게 대가리 치고 승군을 했는데, 얘 두 놈이 다 지금 7번, 8번, 외곽 게이트로 지금 밀려 있습니다. 자, 그게 좀 하나의 변수인데, 제가 그래서 어제 조철의 프레시 라이브에서, 7번이 그래도 대가리로 많이 팔리네요. 그죠? 7번, 8번, 얘네들 둘이 백길이로 가는데, 둘다 승군전이고, 둘다 외곽 게이트예요. 코스가. 그러면 이 7번, 8번을 잡으러 갈 달러 박스 한 놈이 내가 있다. 프레시 라이브에서 어떤 놈 하나를 노린다. 조철이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현장에서 아마 배당이 좀, 바람이 좀덜 불었으면 좋겠는데요. 별 이상이 없으면 요
달러 박스 요놈을 놓고 뭐 구멍수 몇개 필요하겠습니까? 7번, 8번 중에 한놈 때리고. 제가 하나 또 말씀드렸죠. 6번 마 신우 여신이라는 마필도 복병이다. 어부지리 취입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 7번 마 신우 여신이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조철의 달러 박스 한 놈을 대가리로 놓고, 요번 경주 7번, 8번 대끼리보다 중배당 노릴 달러 박스 한놈 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볼때 고놈이 아마 여러분들께 첫 번째 승부처에 짭짤한 배당을 여러분들께 안겨드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들어갈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현장 예상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제주 4경주죠.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1에서 60점까지 4군 중위권 마필들의 접전입니다. 자, 요번 4경주는요, 제가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다 올려놨죠. 직전 경주에 잡바이를 때렸던 한 놈, 잡바이 때렸던 한 놈, 제 고놈을 좀 메인으로 한방 노리려고 여러분들께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올려놨어요. 이 4경주 역시도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프레시 라이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자, 일단은 직전 경주에 기가 막힌 모습으로 외곽을 감고 널널하게 우승을 했던 10번 마 히든 카드인데요. 뭐 현장에서도 인기 마필로 팔리겠지만 그래봐야 승군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인기 8이었죠. 직전 경주에 어떻게 보면 뭐 싸먹었다고 할 수도 있고. 현장에서 요거 10번마 히든 카드가 냄새가 조금만 삐끗하면 뭐 히든 카드가 일단은 직전 경기에 휘양 갔다 와서 아주 좋은 모습으로 뛰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은 이 10번마 히든 카드가 현장에서 조금 이상함은 제가 어제 프레시 라이브에서 이 10번마 히든 카드를 놓고 직전 경주에 얼레벌레 광팔고 탐색청 경주로 일관을 했던 놈을 한놈 노린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현장에서는 아예 고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릴 수도 있고, 이 10번마 히든 카드가 나름 인기 1위로 분명히 팔리고는 있는데, 배당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믿어 못 믿어 인기 1위에요. 믿어 못 믿어 이 정도면은 강력한 대가리로 팔리는 게 아니죠. 인기 대가리로 팔리긴 팔리는데 믿어 못 믿는데 여기 뭐 많죠. 월출에 영원한강에 청마챔프에 예스맨에 실력행사에 거서간에 그죠? 자, 이런 마필들 중에서 직전 경주에 잡바이 때렸던 놈이 한놈 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잡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직전 경주에 좀덜 갔던 놈, 덜 갔던 놈, 그놈한 놈을 노린다. 잡바이 때렸던 한 놈. 자, 요놈이 배당도 좋고, 자, 10번마, 요놈을 놓고, 물론 10번마 히든 카드에 한방 때려야죠. 10번마 히든 카드. 근데,
자, 10번만 히든 카드가 부러지면 이거는 이제 중배당, 고배당 나오는 거예요. 그죠? 대가리가 부러지면. 그래서 자, 이번 4경주는 이 10번만 히든 카드 대가리에 요놈으로 한방 조지든 아니면 아예 요놈을 놓고 10번에 한방 조지고 10번이 부러지면서 나오는 배당을 노리든. 일단은 요번 메인 승부의 포인트는 바로 요 조철의 달러 박스 한 놈. 조철의 달러 박스 한 놈이 과연 어떤 놈이냐? 뭐 요놈을 놓고 10번에 한방 조지는 게임이에요. 뭐이 10번으로 들어오면 그렇게 큰 배당은 아니겠지만 이게 부러지면은 중배당, 고배당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받치는 배당도 괜찮다. 삼복승도 10번이 부러지면서 나오는 삼복승은 최하 50배, 100배죠. 그죠? 자, 요거 4경주 조철이 좀 째리고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요번 4경주 메인 승부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셔도 좋을 조철의 첫 번째 메인 승부 조철의 프레시 라이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조철 노리는 놈 여러분들이 한번 복기도 한번 해보시고 조철하고 필이 딱 맞으면 5만원 때릴 거 10만원 때리고 2만원 때릴 거 5만원 때리고 그런 경주가 바로 제주 4경주입니다. 이건 뭐 예측권 20장까지 안 들어가도 한 10장만 갖다 때려도 충분히 상한가로 환수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제주 세 번째 마지막 승부죠. 6경주입니다. 6경주. 제주마 2등급 1200m고요. 레이팅 100점까지. 2등급 중에서는 좀 상위군 마필들이죠. 2등급 중에서는 좀 나름 뛰는 놈들. 자, 이번 제주 6경주. 2경주와 4경주는 달러 박스를 노리는 승부처고, 자, 요거는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 먹기인데요. 4번마 별빛놀이죠, 별빛놀이. 요거는 어제 우리 제주재란의 안진 의원도 아마 이 4번마 별빛놀이를 추천을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측정 경주에 느추입으로 좀 아쉬움을 남겼죠. 거리가 1110m가 조금 아쉬웠던 그런 마필인데 올라오다 말았어요. 올라오다 말았어. 별빛놀이에 9억 불로 한대 때려놨는데 이게 빠지면서 멍이 들었습니다. 그죠? 160배가 나왔는데 배당이 태상로군이 한 바퀴 갔다 잡아 돌리면서 고배당이 나왔죠. 자, 4번마 별빛놀이 강수환이가 뭐두번 실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번 두 번째 승부처의 포인트는 뭐냐? 제가 여기 레이스 포인트에다 위에다 올려놨죠, 여기다가. 자, 별빛놀이하고 명성여고라고 9번 명성여고라고 아마 최저배당으로 빵꾸가 날것 같은데 자이 9번마 명성여고이라는 마필은요 좀 직전 경주에 최적 전개를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잠시만요. 명성여고를 여러분들께 좀 자료가 너무 많으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까봐 제가 일부러 화면을 지금 두 개만 켜놨는데 요런 거는 하나씩 좀 공유를 해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주 육경주 제주 육경주요. 이거를 보시면 자 제주 육경주인데요. 이 명성여고를 이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조금 작은가? 보이실 것 같아요. 자, 이 명성여고를요. 집정경주의 그 최적정계였습니다. 최적정계. 근데 지금 9번 게이트, 최외곽 게이트로 빠져 있기 때문에 9번마 명성여걸, 이 별빛누리가 집정경주의 경주 거리가 좀 아쉬웠고, 요번에 추입으로 한 자리 온다고 보고요. 1200으로 경주 거리도 늘었고, 이 9번마 명성여걸이 인기 마필로 거의 100길이 가까이 팔릴 건데, 외곽 게이트, 집정경주에는 1번 게이트에서 최적정계를 했던 놈입니다. 자, 그래서 요번 경주를 제가 여러분들께 메인으로 한번 들어가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배당이 그래도 짭짤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 별빛누리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4번 별빛누리를 대가리로 놓고 4번 별빛누리 대가리 놓고 자 9번 명성여걸이 많이 팔리는데 요거는 꺾거나 받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합니다. 그리고 4번마 별빛누리를 대가리로 짭짤한 아나짜리 한 방에 예측권 10장 깔끔하게 찍어 먹기 들어가는 경주가 바로 제주 육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뭐 제가 자꾸 예측권 20장 그러니까 계속 우리 회원님들이 이거 꼭 예측권 20장 때려야 되는 거냐고 진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로 계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측권 20장을 꼭 때려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 승부 강도를 높이는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매경주 예측권 20장 판판이 때리면 지방 거덜나죠. 그만큼 제가 예상가가 여러분들한테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경주다라고 의미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너무 야 이거 조철이 예측권 20장이라 그랬는데 진짜 20장 때려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얘기죠. 오케이? 예. 그 정도까지 하고. 자, 제주 육경주. 오늘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경마, 2경주, 4경주, 6경주. 자, 세개 경주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 오늘 준비도 많이 했고 재밌는데 부산 경마도 한번 시원시원하게 한번 날라 보겠습니다. 뭐 제주 경마야 우리 회원님들이 조철이가 제주 경마 참잘 맞힌다 많이들 말씀해 주시죠. 아무튼 계속 달리겠고요. 자 부산 경마 1, 3, 6, 7 그중에 메인 승부는 3경주와 6경주. 자 부산 거 들어가기 전에 유튜브 조철 스타일입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부산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1경주입니다. 자 국산 6권 1000m 별정 A형이고요. 2세 오픈 3,300만 원짜리. 자, 요거 여러분들
제가 요거는 긴 소리 안 하겠습니다. 요거 부산 일경주를 제가 메인으로 한방 때릴라 그러다가 그냥 A급 승부로만 갑니다. 이게 현장에서 변화가 좀 있을지 몰라요.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1번 회랑영웅부터 9번 석세스 모카까지 중에서 조철이 직접 이 경기에 출전을 하는 마필에 해당 마주님하고 직접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통화를 했죠, 공개적으로. 자, 그래서 그 내용이 현장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강승부로 때릴 수도 있고, 일반 경주로 돌릴 수도 있고, 자, 왜 그러냐면, 마필이 열심히 타는 거 하고, 지금 여기 신마가 많잖아요. 열심히 타는 거 하고, 자신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그게,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 예상에서, 제가 그거는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유료 회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그 내용까지는 여기서 오픈하기가 좀 뭐하고요. 어쨌거나 조철의 관심마방, 관심마주, 그죠? 조철은 소스나 정보로 예상하는 예상가가 아니죠. 하지만 가끔 조철이 그런 걸 말씀을 드릴 때는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가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한 내용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소스라고 생각을 하든, 아니면 정보라고 생각을 하든, 저는 다른 친구들이 마방 뭐몇조잘 알아, 기수 누구 잘 알아, 조교사 누구 잘 알아, 마주 누구 잘 알아, 과연 그 사람들이 직접 잘 아는 예상가, 물론 있죠, 그런 예상가들. 하지만 대부분 그런 거 그냥 얼레벌레 구라치는 그런 친구들이 꼭 있어요. 조철은 아예 뭐 그런 정보를 갖고 하는 예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지만은 가끔가다가 요런 알토란 같은 내용, 우리하고 한두번 벌써 4대 맞췄죠?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자, 내일도 일경주에, 자, 그놈의 포지션에 따라서, 마번이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산 일경주 수요 프레시 라이브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승부처가, 부산 삼경주인가요? 부산 삼경주입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 삼경주하고 육경주 들어가죠. 자, 부산 삼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아까는 3300만 원이었는데 여기는 13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만큼 아까 그 루키 경주들 신마들 경주는 상금이 세요. 그니까 요번은 이제 몇 번씩 뛴 애들, 뭐 3전, 4전 다뛴 애들, 걔네들은 그 신마 경주에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일반 경주 육군 상금은 1375만 원. 아까 그 루키 경주는 3300만 원. 따블이잖아. 따블이 뭐야? 세 따블 가까이 되죠. 그죠? 자, 요번 경주는 직전 경기에 완전히 개 늦발을 하면서도 날라왔던 2번마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근데 늦발보다도 출발하면서 좀이 빠킹이 있어 부딪혔어요. 출발하면서 좀 부딪혀가지고, 요 2번마 아름다운 여인, 인연, 아름다운 인연. 뭐, 포인마답게,
걸음이 늘고 있습니다. 다실바기수가 늦발하면서 아이고 이거 조졌구나 했는데 스페셜 히어로의 아름다운 인연 대길이지만 한방 찍자 3배짜리 조졌다 그랬는데 완전히 바닥에서 제일 뒤로 밀렸다가 날라옵니다. 역시나 마필이 기본기가 좀 있고요. 자, 19조에서 자, 이번에 최상현이한테 기회를 한번 줬습니다. 박재희가 타다가 현명이가 타다가 다실바가 타다가 자, A급 기수한테 계속 주다가 이번에 최상현이한테 줬는데 야 그러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김영관 조교사가 최상현이한테 아마 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준 것 같습니다. 자, 이번만 아름다운 인연을 메인 승부, 첫 번째 메인 승부에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요. 자, 요거 오늘 오랜만에 첫 번째 들어가는 찍어먹기 승부인데요. 대가리 놓고 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후차권을 좀 압축을 해서 후차권 압축을 해서 예측권 20장 한방 찍는 그런 메인 승부인데요. 자, 뭐 요번 경주는 이 이번만 아름다운 인연을 놓고 불안한 인기마들이 한 두 마리가 또 보입니다. 그래서 요 아름다운 인연은 대가리인데 자 여기에 붙여서 먹을 꼬랑지 한 놈. 자 불안한 인기마. 불안한 인기마는 한 두 마리 보인다 그랬죠. 불안한 인기마 두 마리 꺾고 깔끔하게 때리고 바치기 정도로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베팅하기도 좋죠. 이런 거는 큰 배당은 아니지만 찍어먹기 때리고 바치기로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요 삼경주도 앵간하면 조철이 소나기에 또 딱 잡혀있기 때문에 부산 삼경조는 첫 번째 메인 승부고 찍어먹기 한방 직전 경주 늦발하면서도 날라왔던 2번마 아름다운 인연은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 불안한 인기마를 정리를 하고 때리고 바치기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야, 요거 또 6경주가 또 재밌는 경주인데요. 조철이 눈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사전 인기도가 잘못된 건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요 6경주에 제가 최대 승부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8번마 패트리엇이라는 마필이 인기 대가리 팔리는데 제가 패트리엇이 아니고 다른 놈 달라박스를 대가리 논다고 레이스 포인트에다 올려놨습니다. 자, 이 8번마 패트리엇 좋아요. 휴양 갔다 와가지고 모준호가 바로 때리면서 백길이 들어왔고 직전 경주 대가리 팔렸죠. 역시나 대가리 치면서 이제 승군전으로 올라왔어요. 국산 5군. 자 여기까지는 국산 6군이었고 그죠? 자 그러면 8번마 패트리엇이 지금 외곽 게이트로 좀 밀려 있고 이게 10월 21일 날 뛰었죠. 오늘 며칠이에요? 11월 3일 아니에요. 2주 만에 출주했습니다. 2주 만에. 아, 편성이 좀 약하게 봤는지 아니면 뭐 울줄리 마방, 라이스 마방 뭐 이 친구들은 출주 주기 같은 거는 자기네 맘대로 뭐 말 좋으면 2주 만에도 내보내고 하는 거는 뭐 가끔 있었으니까 그래도 주기가 좀 빠른 것 같다. 말들이 이름은 좀 지쳐요. 더러브렛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4주 정도 텀은 줘야 얘네들이 이제 한번 뛰고 이 회복하고 하는데
거기다 코스도 외곽이고, 또 이성재 기수고, 이성재가 측정 경주에 물론 대가리를 치긴 했지만, 이성재 기수 같은 애들 또 왕대가리 팔리면 배팅하기 참 깔끔없죠. 자, 그 와중에 이 8번 마 패트리엇을 이길 놈이 제가 볼때두 놈이 보여요. 두 놈이 보이기 때문에 그두 놈을 저는 완짱으로 갖다 때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가리 팔리는 8번 마 패트리엇이 아니고 패트리엇을 이길 놈두 놈. 자, 패트리엇이 인기 1위입니다. 그죠? 자, 승군전인데. 그럼 나머지 마필들은 가만히 있겠느냐? 결론은 저는 8번 패트리엇을 뒤로 돌리고, 자, 달러박스 1, 달러박스 2, 요번 경주는. 이두 놈을 제가 한 세트로 한 방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8번 마 패트리엇은 뒤로 방어마권으로나 돌려놓고, 달러박스 1, 한 놈에 달러박스 2, 요두 놈을 붙여갖고 완짱. 아마 제 생각에 한 10배에서 15배. 조철이 뭐 제일 좋아하는 배당이죠. 10배에서 15배. 한 방으로 상한간방 때려 조지러 가는 그런 경주가 바로 6경주다. 그래서 대가리 팔리는 8번 마 패트리엇보다, 패트리엇 뭐 남들이 패트리엇 놓고 뭐 많이들 사시라 그러고, 자, 우리는 조철과 함께 조철의 달러박스를 대가리 놓고 상한가로 한방 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게 오늘 여러분들과 들어가는 마지막 승부처. 부산 7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자, 7경주인데요. 요거 또 재밌는 마번입니다. 이번 경주가 아마 과연 소스란 무엇인가? 또 예상가가 소스 예상가인가 아닌가? 응? 정통판가, 이런 걸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자, 7경주. 자, 이 희망펀치가 대가리 팔리죠, 희망펀치. 최근 2연타예요. 그죠? 선행받고 뺑뺑 잡아 돌렸습니다. 두번 모두. 조시 빡 올라와 있죠. 유연명이 탔죠. 선행마에 유연명이가 타면 뭐, 이빠의 승부죠. 거기다 1번 게이트에요. 최적의 조건을 다 갖췄어요. 그런데 조철이가 느닷없이 여기 달러박스에다가 승부를 본다. 그죠? 자, 이거 마주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빅크루즈 마주님이 누구라고 제가 라이브에서 말씀드렸죠. 조철의 말이 지금 있는 곳이 원래 그 최고연주 목장에 있다가, 최고연주 마주님 목장에 있다가 이 빅크루즈 마주님의 승마장으로 조철의 말이 지금 들어가 있다 그랬죠. 이 빅크루즈가 리더스 파크라는 그런 승마장입니다. 저쪽 동쪽에 있는데 지금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상당히 크죠, 승마장이.
여기에 보면 그 트랙라이더들 중에서 과천의 54조 박천서 조교사의 또 아드님도 여기서 트랙라이더로 말을 훈련을 시키고 있고, 제가 훈련시켜서 올려보내는 말들 거의 다 봤는데, 자, 요번에 이 빅크루즈가 대가리로 팔리고 1번 게이트의 유연명이다. 제가 빅크루즈 마주님한테 여쭤봤죠. 그 브리더스 파크 승마장의 회장님이에요. 뭐 마주 이름이 빅크루즈가 아니고 빅크루즈라고 그 회사명 그걸로 이제 마주 이름을 했나 본데. 그 사장님한테 내가 물어봤어. 희망 펀치가 이번에 조건이 좋은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저보다 위원님이 더 잘하시죠. 그분 원래 그래요. 정말 그 배팅을 안 하시는 분입니다. 이 비크루즈 마주님은. 근데 이제 제가 그러고 물어보니까 33조 권순주 조교사한테 이제 물어보셨겠죠. 그래 이 33조는 거의 대부분 뭐 이분은 배팅을 안 하는 분이니까 열심히 타고 말 좋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럼 이제 이거 인기 1위 대가리로 팔리고 자 이게 인기 1위 대가리로 팔려요. 거기다가 자 조철이 직접 마주하고도 통화가 아니라 이거는 대화를 했어요. 마주, 빅크루즈. 직접 대화를 했어. 희망펀치가 상태가 어떤가. 좋대. 응? 좋대요. 거기다가 1번 게이트에요. 선행마에 유현명이가 탔어요. 최근 2연승 중이에요. 아, 그러면 이거 그냥 1번 놓고 때리면 심판 편하잖아. 그죠? 1번이 깨지더라도, 씨발, 무슨 마주가 이빠이라 그랬는데, 1번 게이트 현명이까지 태웠는데, 깨진 걸 어떡해? 그건 내 얘기지, 내 얘기.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예상가의 믿음이 오세요? 조철이 만약에, 요거 마주님이 상태 좋답니다. 조교사가 현명히 태우고 1번 게이트인 거 보니까 승부도 이빠이고, 이거는 뭐 그냥 묻지마 대가리로 가면 되겠습니다. 했는데 얘가 만약에 부러졌어. 그럼 제가 들은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조철이가 공부하는 거는 뭐냐 이거지. 조철이가 공부하는 거는 뭐냐. 이렇게 남의 말 들을 거면 공부를 뭐 하라냐 이거죠.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요번 경주를 여러분들께 이제 승부처로 잡았는데, 자, 1번만 희망펀치가, 자, 요번에 선행을 가야 되는데, 얘가 지금 2연타 때린 게 전부 선행으로 갔습니다. 직전 경주도 그렇고, 직전 경주도 그렇고, 다 선행이야, 댕댕이. 자, 4번마 독보. 얘가 댕대는 게 아니고, 앞에 가서 꺼적꺼적 될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독보 아시잖아요, 독보. 이거 세영이가 내려와갖고 안 되는 거 세영이가 두번다 입상을 했을걸요, 요 전에. 그죠? 그 이제 4군까지는 올라왔는데, 4군에 올라와선 이제 바닥을 기고 있어요. 짧아. 근데 경주거리가 1200으로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최시대가 한번 조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4번 독보, 피곤하죠? 희망펀치 옆에 갖다 와서 비비면.
거기에 또 하나 똥말, 똥말보다 신마, 6번 강서 자이언트라는 마필도 능검시에 선행은 아니더라도 앞선에 빨리 붙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것들 밀고 나가면 또 선행이에요. 신마. 자, 거기에 7번 어메이징 풋. 얘도 이제 4군 올라와선 어느 정도 한계점에 도달했는데 박재희가 타고 선행 가서 부러지고 김혜선이가 타서 선행 가서 부러지고 그 전에는 선입으로 한번 각질 변경해 보려는데 안 됐어. 직전 경주도 박재희가 인기 3위 팔리고 셀이 조져가지고 앞장 붙었는데 결국은 죽었어요. 플래시타임이 셉니까? 뷰티풀팅이 세요? 이런 마필들한테 다 잡혔어. 7번 어메이징 풋. 얘도 앞으로 끌려 나오는 애입니다. 거기에 자, 9번마 언브레이크라는 마필도 선행력 있는 놈이죠. 외곽에서 빨리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놈입니다. 언브레이크가 갈고 넘어가 버리면 또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자, 1번마 희망펀치가 저는 아무리 유연명이고 아무리 1번 게이트고 최근 2연승인데 얘를 대가리로 놓고 가는 거는 아닌 것 같다 라는 게자 조철의 결론입니다. 조철의 생각과 필이 같으시면 1번마 희망펀치를 뒤로 돌려놓고 희망펀치를 때려잡으러 갈 조철의 달러박스 요것도 원 달러박스 2. 자, 요두 놈의 완짱입니다. 요두 놈의 완짱. 거기에 1번마 희망펀치는 받쳐만 가는 그런 게임으로 저는 요거 한 10배 정도 뱁니다. 요것도 큰 배당 아니에요. 10배 정도 되는데, 10배면은 뭐, 돈지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돈지락이 딱 좋은 배당에다가, 한방, 조질 예정이니까, 마지막 승부까지, 배당으로 한번, 과감하게 노려볼 테니까, 1번만 희망펀치가 들어오면 뭐, 본전하는 걸로 생각하시고, 희망펀치가 부러지는 배당, 딱! 10배에서 15배, 짭짤한 배당으로 한방 때릴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시자고요. 자, 7경주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11월 4일, 금요경마, 제가 좀 차분하게 조금 더 공부할 시간이 많아서 조금 더 열심히 했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결과도 그렇게 좋게 나오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승부처 다시 공지 드리고 물러갈게요. 제주 2경주, 4경주, 6경주, 부산 1, 3, 6, 7. 그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는 4경주와 6경주고요. 부산은 3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실 분들은 요거 방송 보시고 끝나자마자 오늘 밤뭐 오늘 새벽 아무 때나 상관없으니까 좀 일찍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문자로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11시부터 출발이니까 또한 10시쯤 되면 그때부터 막 몰려 들어오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운영자가 좀 많이 힘들다 그러니까 좀 이른 시간에 하루 전에도 괜찮고 이틀 전에도 괜찮으니까 꼭좀 부탁 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면서 자, 내일 금요경마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